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 이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벌써 12월도 첫째 주,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또 저희 이슈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시장 분위기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구간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양시장이 상승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오전장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탈피하고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2,507포인트 기록하는 가운데 0.5%의 상승세입니다. 현재 밑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린 상태인데요. 조금씩 탄력을 좀 높여가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역시나 거래대금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조 원을 겨우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 시간에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5조 원 가까운 거래대금을 기록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 1조 원 정도 조금 더 줄어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정도의 상승 출발이었고요. 제한된 탄력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조금 가져갔었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지 2,500선에 대한 이탈까지도 한 차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 조금 더 안정적인 지지를 기록하게 되면서 2,500선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510선에 가깝게 더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1,494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씩 오전장부터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재 301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80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상승하는 섹터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현재 건설업종입니다. 1.8%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느새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현대건설도 상승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등 대형주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1.8%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장 초반부터 괜찮았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보험업종이 1.7% 강세고요. 통신도 1%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0.9%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료품 섹터도 탄력이 조금씩 커지면서 현재는 0.9% 오름세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에서는 섬유 의복 섹터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0.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의약품 섹터도 0.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의료정밀도 0.5% 내림세입니다. 철강 금속 섹터까지 오전장 부진했던 섹터들의 부진한 흐름들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섹터들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하락하는 섹터가 4가지에 불과합니다.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이 확실히 오전장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1% 가깝게 올라주면서 지수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탄력이 약간 줄어들면서 오히려 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확실하게 종목별 희비가 나타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 SDI는 오히려 2%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포스코홀딩스 1% 가깝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는 45만 6,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 퓨처인 보시면 현재 2%까지 탄력이 조금 더 확대된 상황인데요. 33만 원선 회복해주고 있는 가운데 단결정 양극재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합작사에 공급한다는 뉴스가 오후장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함께 오른다는 점 체크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리막 기업인 SKI테크놀로지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급한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오며 현재 구간에서도 3.5%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시면 6%가량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12만 3,600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 관련 섹터들이 괜찮은 흐름이네요. 지금 보시면 KB금융도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이 보시면 금융지주사들 일제히 상승 흐름 강해지고 있고요. 섹터별로도 보시다시피 보험 섹터에서도 삼성화재가 2.6%까지 오르게 되면서 오늘은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높아집니다. 카카오뱅크도 현재는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비스업 섹터를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짙게 강해지면서 결국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네이버가 0.9% 오른 21만 4,500원에서 진행되고요. 현재 카카오도 강보합권으로 바뀌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같이 오늘 엔터 종목들 상당히 좋은데 현재 5% 정도 오르고 있죠.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송장비 섹터에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대략적으로 1% 가깝게 부품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보시면요, 조선 종목들에서는 희비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네, 이번에 장보고 3에 대해서 이 삼선 함에 대한 이 잠수함에 대한 이 수주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맞붙게 됐었는데 결국 수주 물량 하나오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3% 오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보시다시피 4.8%까지 하락 폭이 커지며 12만 5,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희비가 수주에서 엇갈렸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비철금속 섹터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부 종목들 상승세가 함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밀립니다. 아모레퍼시픽 1.6% 현재 하락이고요. 이 중국 쪽에서 또 무디스 측에서 보시면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관련 종목들의 영향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역시나 밑꼬리 달고 1%까지 탄력을 키워내는데요. 현재 구간 821포인트 기록하는 가운데 거래대금 보시면 5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거래대금에서 차이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출발 상승 출발이었습니다. 이후에 탄력 둔화되는 구간 잠깐 거쳤지만 다시 한번 10시 구간을 지나게 되면서 탄력을 높여와 지금 1고점 구간에 도달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82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395억 원 매수 우위로 집계되는 가운데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관망세가 짙게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147억 원, 기관은 104억 원 정도를 매도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지금 지수가 1% 정도 오르다 보니까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지금 LNF가 계속해서 탄력을 좀 얻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LNF 위주로 급등세 지속되며 현재는 5% 이상의 탄력을 가져가고 19만 3,300원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워낙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 외 종목들을 보시면 꽤나 강합니다. 첨보도 7% 급등세를 기록하고요. 엔캠도 4% 가깝게 오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들로 2차전지 종목들 플로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빛이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 러브콜을 9거래일째 받아왔던 HPSP의 경우에 현재 구간 46,900원으로 무려 7%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기는 한데 이 종목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진세미캠이나 ISC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고 SNS텍의 경우에는 EUV 펠리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증권가 리포트로 반전의 계기 마련하면서 현재 구간 46,10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상당히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종목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최근에 이슈라든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폐렴과 관련된 테마라든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부 정책 테마라든지 테마성 움직임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가운데 오늘 정말 강한 섹터가 바로 엔터 종목들이죠. 지금 엔터주들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테마주로 넘어가서 이유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들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결국에 YG 엔터테인먼트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불확실성에 좀 휩싸였다가 다시 한번 신규 앨범을 발매하고 이제 초대형 이 월드투어를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YG 엔터테인먼트의 강한 수익원 중 하나가 아티스트 IP 중에 가장 큰 블랙핑크였기 때문에 이번 재계약 이슈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엔터주들이 잘 갈 때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눌렸던 이유가 바로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불확실성을 해소하자 일제히 급등했고요. 지금 YG 플러스도 26% 급등, YG 엔터테인먼트도 2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 동반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하이브 역시나 최근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입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이 평가에 힘입어서 5.6%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카페24와 관련된 소식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카페24가 구글로부터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서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매정 유상증자로 결정이 되면서 공시가 됐고요. 이 카페24는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한 차례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개선된 비디오 커머스를 제공하고 유튜브를 발판 삼아서 이 크리에이터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카페24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결국 결제주들의 흥풍으로 눈에 번지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다날, NHN, KCP 같은 종목들 기본값으로 6%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레뷰 코퍼레이션 역시나 함께 상승세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레뷰 코퍼레이션은 카페24와 함께 인플루언서 쇼핑몰 서비스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쪽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은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특징 종목 아프리카 TV 보시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같이 오늘 콘텐츠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위치가 SNS를 통해서 내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해당 일자 이후에는 트위치 시청자들은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요. 트위치는 소속 스트리머들을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같이 다른 방송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경쟁 사업이 종료되면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래서 오늘장 탄력을 점차 높여가며 현재 구간에서도 24%까지 아프리카 TV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